이 행동이 의미가 있을 텐데. 어? 왜내 앞마당에 사람이 쓰러져 있죠? 약간 무서운데. 저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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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루틴이라는 이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약간 공포? 장르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미스터리 게임이에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게 메인 화면이네요. 좀 특이하네. 루틴이 무슨 뜻인지 아냐고요? 그냥 정해진 루트 뭐 이런 뜻 아니었어? 검색해봐야지.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통상적인 순서와 방법. 지루한 일상의 틀, 일상. 내가 생각했던 뜻과 좀 비슷하네요, 그래도. 그래, 약간 일상을 얘기하는 거였어, 나는. 근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고, 딱 정해져 있는 것만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나의 일상은 커피를 마시는 거지. 커피. 보트에다가 수돗물을 가득 따른다. 끼옷! 그리고 다시 끓여! 커피포트에다가 물을 붓는 거군요. 끓이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달여가지고, 자, 컵을, 이게, 뭐라고 해, 이걸. 거름망? 거름망을 설치해주고, 커피 콩! 커피 가루네요? 가루, 샥샥. 이제 내려. 맛있겠군. 요즘에도 이런 거 구할 수 있어요? 나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걸 쓴걸본 적이 있는데 추억 돋네요. 요즘에는 저런 거못본거 같은데. 바깥은 평화롭군요. 커튼. 뭐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끝이야? 뭐야? 왜한 거지? 자, 그리고 다시 밤 9시가 됐어요. 이제 잠에 드는 건가요? 아, 거실에서 TV를 보는, 잡지를 보는 거군요. 잡부지. 재밌지, 잡지. 난 맥으로 시작해서 심으로 끝나는 잡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구랍니다. 제대로 본적한 번도 없어요. 군대에서 사람들이 그걸 정말 좋아하던데. 자, 다시 아침 6시가 되었군요. 오늘도 똑같이 커피를 뭐를 달아서. 야, 해외에서는 저렇게 수돗물로 뭐 마신다더라? 우리만 정수기 쓰고. 근데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 수돗물이 세계적으로 정말 깨끗한 편인거?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수돗물을 정당하게 마실 수 있는데 우리는 정작 정수기 쓰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수돗물 마시고. 수돗물에서 약간 이상한 맛이 날수 있어요. 그게 염소 맛인데 되게 극미량이라서 우리 몸에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고 하네요. 자, 다시 커튼. 커튼을 열때 뭐가 있나 봐. 이 행동이 의미가 있을 텐데. 어? 뭐야? 저기요? 왜내 앞마당에 사람이 쓰러져 있죠? 약간 무서운데? 저기요, 야. 어어! 아, 미치. 돌았나. 나 죽방 맞고 쓰러졌어. 정신을 잃었어. 아무것도 못해. 뭐야? 무엇이든 간에 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거야. 그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못해. 심지어 나조차도 말이지. 엔딩이 여러 개가 있나 봐. 루프 엔딩을 탔네요. 제가 바깥을 봤는데, 아, 난 저게 누군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내 자신이었네. 내 자신이 죽방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또 다른 내가 나를 깨워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죽방을 갈긴 거야. 근데 뭔가 엄청 신선하진 않네요. 이게 전개 방식에 있어서 엄청나게 떡밥들이 막 진행이 되다가 저게 나왔으면 되게 충격적이었을 텐데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어요.
굉장한 단편이군요. 엔딩이 여러 개라고 하니까 일단 한번 봅시다. 일상이 한 3번 정도만 더 반복됐었어도 내 똑같은 일상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라는 그 흥분감과 함께 더 게임이 몰입이 됐을 텐데 단 이틀 만에 저 일이 발생하니까 좀 그렇네요. 뭐 첫날은 평범한 것 같아요. 9시. 아 이거 루트를 정할 때 혹시 9시에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루트가 바뀌나?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네요. 내가 아까 잡지를 들었으니까 어! 이번엔 신문이 있네. 신문을 집어보자. 지역 주민이 사라졌는데 그거 계속 수색 중이다 라는 기사가 있네요. 다시? 아침 6시가 되었고 커피 또 마셔야지. 커피가 맛있어? 내가 워낙 애기 입맛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커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난 아무리 마셔도 진짜 정감이 안 가는데 그 쓴 양잿물을 왜 마시는 거야? 향은 좋아, 향은. 향이 똑같이 나는 커피 마시면 정말 좋을 텐데 향이랑 맛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자, 창가를 봐봅시다, 이번에도. 엥? 또 똑같이 쓰러져 있는데? 저기요. 또 죽방 때릴 거예요? 아마. 엥? 어? 이번엔 깨우는 게 아니라 어머 엔딩 클로즈. 아 이게 아 그게 맞네. 내 저녁 9시에 뭘 읽냐에 따라서 엔딩이 달라지네요. 아까 두 번째에서 읽었던 신문 기사는 사람이 실종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읽었어서 납치하는 그런 엔딩인 거고 루프 엔딩은 아까 무슨 양자역학 물리학 그런 거에 관련된 책이었거든. 그래서 루프가 나왔던 것 같아. 그는 다시는 탈출할 수 없을 거다. 그니까 이미 가둬져 있었던 건데 애가 탈출하다가 탈진해서 쓰러졌나봐. 이 녀석을 더 숨겨놔야겠어. 뭐 어쨌든간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계속 가둬놔야겠어. 여기가 가장 안전하니까? 그런 뜻인가? 근데 엔딩이 하나가 더 있나? 모르겠네. 좀 더 찾아봅시다. 엔딩이 두 개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아까 9시에서 봤던 문서가요 딱 두 종류밖에 없었거든요? 좀 찝찝한데. 아니면 이게 다 회차 진행할 때마다 뭐가 늘어나나? 볼 수 있는 오브젝트가? 자, 9시. 과연 오브젝트가 늘어있을지. 어! 야! 어! 늘었어, 늘었어. 아까 분명히 리모컨 없었어! 아, 매번 플레이할 때마다 오브젝트가 늘어나네, 9시에. TV를 보자고. 이상한 비행물체가 하늘에 나타났대요. 와! 외계인 나오나봐 이번엔. 얘는 무조건 우리 앞마당에 쓰러져 있는 거네. 외계인 나와주세요. 어! 오! 대박! 와 와 내 바로 위에 우주선 있는데? 오! 대박. 이게 다야 근데? 뭔가 되게 짧다. 인베이디드 엔딩. 침입. 난 그들에게서 도망칠 수 없었어. 그들은 내 마음속을 점령해버렸어. 야 이거 정신지배도 되나봐. 그들은 나의 에너지를 빨아 뭐라고 해야 되지? 흡수해버렸어. 더 이상 생각을 할 수가 없네. 그들이 나의 통제 능력을 완벽하게 장악해버린 것 같아. 아 뭔가 되게 애매하다. 너무 짧게 짧게 보여주니까 좀 그렇네요. 어쨌든간 다음번 엔딩은 또 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계속해서 오브젝트가 늘고 있으니까. 그래! 한마디로 줄여서 이 게임이 왜 별로냐면 얻는 게 없어. 우리가 뭔가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철수가 외계인한테 납치됐습니다 끝!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무 뭐가 내용이 없잖아.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뭐냐면 스토리라인이 없어요. 그런 게 이렇게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름은 루틴이라고 해놓고 뭐 정해져 있는 길이 하나도 없네. 자 리모컨 안 되고 어? 뭐야 상호작용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What the fuck? 이걸 공포 루트를 탄다고 갑자기? 뭐야
1분 동안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넘어갔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9시를 넘긴 거네요. 어, 이번엔 무슨 엔딩일지. 설마 그냥 일상 엔딩? 이러고 끝난다 막 이런 거 아니야?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걸 맨 처음에 보여줬어야 됐을 텐데. 공포인 줄 알고 쫄았잖아. 그래도 밖에 사람은 쓰러져 있겠지. 어? 아무도 없어. 진짜 일상 루트야? 아니 일상 엔딩이야? 새가 있네요 대신에. 진짜 일상 엔딩이었네. 정말 좋은 날이군. 미친. 그냥 이게 먼저 나왔어야 돼. 강제적으로든 이 엔딩이 먼저 노말 엔딩으로 나온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었어야 됐는데. 뭐야? 왜 메인 화면을 안 가지고 왜 다시 9시죠? ESC를 누르래요. 여기 ESC라고 적혀있는데? 엥? ESC를 꾹 누르면 데스크탑으로 나가진다는데. 어? 뭐야 이거? 저게 뭐지? 아, 초시계가 저기를 가리킬 때, 초침이 저기를 가리킬 때, 여기를 보라는 건가 봐. 와, 야, 지금 온몸에 소름 돋았어. 뭐야, 이거! 어? 아, 내가 1분을 넘게 서 있어가지고 일상 루트 편으로 다시 가나봐요. 다시 일단 일상을 즐기고. 오,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반전이 생기네. 뭐가 숨은 게 있어. 뭐야 이게? 어? 우리가 봤던 엔딩은 그냥 이 벽면을 쳐다보는 거였어? 이건 다 대본이었고? 엔딩 시뮬레이션.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난 알고 있었어. 항상 감시하고 있었지. 모든 것을 듣고. 그들은 내가 진실을 깨닫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 뭐지? 이게 다야? 방금 본 게 진짜 엔딩이었나봐요. 난 X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뭐가 특수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봐. 약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요? 왼쪽에? 아 정말? 메인 화면에 있던 약이? 이따가 봐야지. 아 이게 생각보다 숨겨진 요소가 좀 있네. 디테일 괜찮네요. 처음엔 좀 깠다가 하면 할수록 매력적인 게임이야. 은근 몰입되네. ESC를 눌러볼까? ESC를 눌러도 아무것도 안 뜨네요. 갑자기 모든 걸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아, 다 본 건가? 엔딩 다 봤나봐.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루트를 선택해서 볼 수 있나봐요. ESC 눌러도 그 창이 안 떠요. 가운데에 검은 창이 떠야 되는데 그냥 꾹 누르면 꺼진다며. 꺼진다고 여기 써있잖아. 일단 1분 동안 가만히 있어 봅시다. 지금 일상 루트 가고 있죠. 개빠르다. 나 이제 커피 타기 달인이 되었다. 그러네. 일상 루트네 이번에도. What a nice day. 빨리 넘어가. 그리고 다시 밤이 되겠죠. 어? 뭐야? 9시가 아니라 12시야? 어? 난 네가 해내서 기뻐. 뭔 소리야? 난 네가 끝낼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넌 하지 않았지. 편집자님 해석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건 이게 진짜 엔딩이라는 거래요. 이 바깥으로 나가면 더 많은 걸 찾을 수 있대. 복구야 조용히 해. 아빠 무서워 지금. 이제 TV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오! 진짜 TV 안으로 빨려 들어왔어. 이 뒤에는 무슨 엔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근두근? 엔딩 The End. 진짜 끝난 엔딩이네. 이게 진 엔딩이었네요. 그리고 게임이 꺼졌습니다. 제가 강제로 끄지 않고 게임이 꺼졌어요. 처음엔 되게 그냥 만들다 만듯한 그런 느낌의 급하게 만든 느낌의 게임이었는데 괜찮네요. 진짜 지금 보니까 왼쪽에 있는 약의 개수가 줄어들었고 다시 키니까 실행이 안 돼요. 12시에 멈춰있어요. 이 게임 괜찮다. 처음엔 엄청 깠는데. 그렇군요. 뒤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었을 줄이야. 재밌었네요. 루틴, 정해진 틀,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난 다른 엔딩들과 오히려 평범한 하루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 쓰여져 있는 각본이었다는 굉장한 거대한 진실, 그리고 제작자가 이것이 진짜 끝이다 라고 얘기했던 반전까지 전부 다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루틴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녹화 종료.